청도 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원문 재료 청도 거른 것 우유 한 호흡 소금 적당히 호초 적당히 마른 청도 푸른 콩을 물에 불려서 무르게 삶아 가지고 체에 걸러서 넣고 우유나 혹 고기국을 잘 끓여서 콩 국물과 함께 섞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것이니라. 번역문 재료 청도 큰 숟가락으로 하나 걸은 것 우유 한호 소금 적당히 후추 적당히 마른 청도 푸른 콩을 물에 불려서 무르게 삶아 가지고 체에 걸러 놓는다. 그리고 우유나 혹은 고기국을 잘 끓여서 콩국물과 함께 섞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. 조리법 1. 말린 푸른 콩을 물에 불려 무르게 삶아 체에 걸러 놓는다. 2. 우유나 고기국을 잘 끓여서 콩국물과 함께 섞고 후춧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춘다. 조리기기 채 주걱입니다.